먼저 송준호 선수입니다. 네, VSL 소속의 네, 11년 경력의 송준호 선수입니다. 뭐 송준호 선수도 뭐 굉장히 유명한 선수지만 올해 사실 네. 경기력이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송준호 선수 이름값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경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랜드 파이널에서 한번 명예회복을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한보람 선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VSL 선수 둘이서 만났어요. 네. 네. 한보람 선수 올해 마무리는 약간 그 등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한보람 선수가 10위로 마무리를 했었고 송준호 선수가 9위로 마무리를 네. 했었거든요. 그만큼 올해에는 두 선수 스탯이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경기도 재밌겠네요. 네. 확실히 기대되는 경기들이 16강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송진호 선수도 살짝 한번 무너지면 올해 경기에서 갑자기 무너진 경기들이 있었고 한보람 선수도 잘 가다가 한 번씩 한번 무너지면 바로 얼리 멘탈 빨리 잡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르르 무너진 경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뒷심이 약간 부족했었던 한 시즌이었는데 지금 그 연습들을 많이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폼을 좀 올리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송준호 선수가 평소보다 연습량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연습을 더 해야 됐을 텐데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너무 연습을 또 많이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죠 선수들한테는. 왜냐면 너무 많이 하면 몸이 그렇죠. 복사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연습을 선수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송준호 선수와 한보람 선수의 경기 디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보람 선수 올해 본선 바로 네. 직전에 그 여성 선수들을 다 탈락시키면서 그렇죠. 네. 동생 여동생 킬러라는 별명을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네. 네. 그 2019 시즌에서는 스테이지 1, 2, 3, 4 모두 16강까지 올라갔었던 한보람 선수고요. 네. 네. 지금 디들은 볼에서 약간 벗어나는 네. 동률인가요? 한칸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송진호 선수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송진호 선수 선공으로 701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일은 특히나 성공일 때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네. 네,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공일에서 브레이크 당하면 게임이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좀 전에 그 박현철 선수와 김봉호 선수와의 경기도 첫 레그에서 박현철 선수가 퍼펙트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김봉호 선수가 멘탈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브레이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한보람 선수. 한보람 선수가 힘이 네, 좀 들어가는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그래도. 괜찮아요. 네. 지금 후공이고 차라리 네. 조금 경력이 네. 그렇죠. 좀 드란 선수들은 네. 후공이 전 또 외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송준호 선수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헤드트릭 하면서 점수 차이 벌렸고요. 한보람 선수가 첫 라운드에서 원부를 쏘면서 점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번 라운드에 해트트릭으로 따라간다면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날아가다 보면 찬스가 올 겁니다. 네. 약간 테니스나 탁구에서 랠리 이어가듯이 네, 선수들이 주거니 박거니 계속 해주면 거의 어레인지는 비슷하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네, 좀 큰 차이 안 나거든요. 네. 지금 점수도 딱 한 불 한두 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송진호. 자 한보람 선수 찬스입니다. 좀 따라 붙을 찬스가 왔어요. 송진호 선수도 그 끊어서 던지는 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네. 자 한보람 선수. 자세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이렇게 네, 부드럽게 던질 수 있는 한보람 선수인데 첫 라운드에서는 조금 뻣뻣한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네.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바로 네. 또 방송 경기 잡히고 그러면 네.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송진호 바로 네 헤드트릭도 이어갑니다. 자 표정 변화는 없습니다. 한보람 선수. 한보람 선수가 여기서 해트트릭이 나오면 네, 해트트릭이 꼭 나와줘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네, 어렌지 뜨거든요. 네. 팔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아요. 네. 불 가야죠, 불.
아, 아쉽네요. 첫 라운드 원부를 확실히 만회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이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은 뭐 하이톤 마무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네. 오렌지 못 들어간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송준호 선수는 첫 번째 13, 두 번째는 불이고요. 네, 66점 남깁니다. 자, 일단 잘 쏴줘야죠. 압박을 해주려면 숫자를 깔끔하게 남기는 게 네. 좋습니다. 브럼 선수는 해트트릭을 하게 되면은 69점이 남고요. 어? 자,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레인지 깔끔하게 남겨야죠. 네. 아니면 뭐 20트리 한번 네. 도전해도 네.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불러왔네요. 아. 네. 네, 확실하게. 66. 이게 16을 쏘고 불을 네. 쏘다가 실수로 뭐 다른 데 맞으면 그렇죠. 네. 자. 아, 불 마무리. 들어갑니다. 오, 네. 더블불로 쌌네요. 네. 송준호 선수도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컨디션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보면 첫판 방송 경기엔 약간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초반부터 다 좋네요. 네. 심지어 선수들이 약간 그 경기 텀이 좀 있었거든요. 그 저 스테이지 마지막 경기 이후에도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송 경기만 없지 뭐 중간 중간에 뭐 다른 대회 뭐 크고 작은데 뭐 연습 경기도 많이 하고 네. 항상 꾸준히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담감을 얼마나 이겨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보람 선수 성공으로 두 번째 레그 크리켓 시작이 됐고요. 자, 20 싱글, 20 트리플. 아, 자, 송진호, 자, 송진호 선수 컨디션 너무 좋았거든요. 네. 01 때보다는 약간 끊어 던지는 게 생겼네요. 다시 오20 가나요? 와, 아까 연습할 때 살짝 보니까 오늘 뭐 네. 막 나인마크 막 무자비하게 쏘던 네, 송진호였는데 네. 오늘 컨디션은 뭐 좋아 보입니다. 자, 자, 한보람 선수 두 번째 라운드 한보람 선수 20을 가지고 간 상황이고요. 19놀입니다. 네, 지워야죠. 지금 이 그 크리켓의 초반 전략이 선수들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차라리 첫 발을 19로 그쵸? 가면 어땠을까? 네. 이게 물론 본인 선수의 성향이긴 하지만 네. 자, 20지웁니다. 아, 네. 이렇게 찬스를 줘버리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그 싱글 두 발이 들어가면 거기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방금 선수 1점 이기고 있었고 그렇죠. 뭐 19를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20을 가든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반 흐름이 약간 아쉬웠던 한보람 선수고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발과 마지막 발이 미스나면서 18영역 가져가는데 그칩니다. 자, 송진호 네. 오 점수로 네. 네. 18 지워야죠. 오 바로 지웠고요. 17 오 거기서 또 점수를 가네요. 네. 자, 확실하게 가겠다 오늘. 네. 네. 점수 차이가 40점 대 209점이어서 점수 차이가 좀 나거든요. 자, 지금 한보람 선수 나쁘진 않지만 조금 네. 네. 아직도 힘이 또 좀 들어가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송진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여전 그 3라운드의 나인 마크가 좀 컸어요. 네. 자, 17 지우러 갑니다. 네, 바로 지우고요. 지금 네. 네, 한보람 선수가 그 19 투마크 한 이후로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네요. 네. 저렇게 뭐 점수 차이 날 때 투마크면 네. 네. 뭐 선수도 이거 성향이긴 하지만 네. 그냥 신경 거슬리거든요. 그냥 지워 버리는 게 날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점수 차이가 좀 꽤 나기 때문에. 자. 지금 힘이 들어가면서 타이밍 좀 빨라졌고요. 아, 이러면 송진호 선수 16 가야죠. 네. 바로 16으로. 15? 16, 15까지. 네. 네. 아, 이러면 한보람 선수가 이번 크리켓 경기도 조금 힘들어지겠는데요. 너무 그 송진호 선수에게 찬스를 많이 줬고 네. 송진호 선수는 그 찬스를 다 살렸습니다. 자, 더블불. 오! 네. 확실히 불감 좋네요. 아, 점수 차가 좀 많이 난다는 게 네. 자. 이러면 송진호 선수가 마음 편하게 던지죠. 네.
그 송준호 선수의 나인 마크가 그19, 18, 17이 아니라 19, 18, 19로 하면서 네. 네, 확실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좋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선택이었네요. 네. 자, 아까랑 똑같은 경기. 자, 위에 랭크된 선수가 네, 1레그, 2레그를 잡아가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3레그입니다. 한보람 선수가 3, 4레그 잡아야죠. 네. 네. 한보람 선수도 지금 네, 약간 부담이랑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어우, 한번 또몸 풀리면 장난 아니거든요. 네. 네. 자, 1라운드. 아우. 오. 가나요? 야, 오. 토네이리로 시작합니다. 송준호 평소보다 연습 많이 하고 온것 같은데. 네. 오.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송준호 선수가 얘기를 한게 아니라 네, 아, 다른 다른 네, 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몰래 했네요, 숨어서. 네. 네. 절대 연습을 하지 않고는 저렇게 쏠 수가 없죠. 네. 5마크하는 한보람 선수입니다. 자. 이번 만약 2라운드까지 한번 잘 쏜다면 와, 거의 경기 뭐 가져가죠. 네,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송준호 선수가. 여유도 아. 생겼고요. 아. 자, 이러면 한보람 선수 네. 자, 지금 고개를 갸우뚱 한번 했는데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부담스럽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브레이크 이후에 토네이리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후공인 선수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한보람 선수는 뭐 승패를 떠나서 지금 송준호 선수가 이렇게 잘 맞고 있고 한보람 네. 선수가 본인 지금 실력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자, 2019년에 그 마무리 경기를 하는 아, 이야, 여기에서 자, 점수도 확실히 네. 네, 18 트리플 이후에 20 트리플로 점수까지 벌려놓는 송준호 선수입니다. 틈을 안 주네요. 네. 지금 한보람 선수가 뭐 약간 좀그 기회를 엿보려고 해도 나인 마크를 두번 연속으로 찍지 않으면은 좀 상당히 힘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팀이라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틈안 주고 점수를 그냥 완전 그냥 도망갔습니다. 네, 저16. 아, 가렸는데 옆으로 좀 이동해 봅니다. 두 번째. 16을 가져가면은 네, 가져가는데 그치고요. 자, 이제 한보람 선수는 뭐 무조건 네. 세븐, 최소 세븐. 최소 세븐, 나인이 꼭 필요하고요. 아, 아, 네, 확실히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아쉽네요. 네. 지금 경기 흐름상 15까지 이렇게 몰려 있는데 지금 싱글 3개라고 한다면은 아마 선수도 약간 좀 네, 아쉬운 마음이 클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네, 역전이 좀 힘들죠. 네. 힘도 들어가고 또 심적으로는 또좀 네, 약간 녹게 되죠. 네. 네. 아. 풀까지. 그래도 네, 프로인 만큼 끝까지 네. 3인 더 블랙 한두번 찍으면 되죠. 그렇죠. 네. 블루 역전을 뭐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송준호 선수가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네. 아, 또 궤적을 또 네. 기가 막히게 가렸네요. 옆으로 좀 이동해봤는데 싱글 들어갑니다. 자, 송진호 마무리까지 두 발. 뒤불이면 바로 끝나게 되고요. 불. 네. 네, 송진호 네. 네. 아, 오늘 근데 송진호 선수 최근에 본 경기 중에 가장 그래도 좀잘 쏘지 않았나. 그렇죠.